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 늙은 여자 결혼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찍는 지금 날짜가요, 2021년 12월 25일이거든요. 그래서 산타모자도 조금 써봤고, 안 쓰던 선글라스도 한번 써봤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좀 많이 난감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 이 얘기하고 나면 분명히 또 밑에 댓글로, 어반형! 왜 갑자기 오늘따라 빨려고 해요? 애널서킹 하려고 해요? 이러면서 얘기가 엄청 많이 달릴 거란 건 알고 있는데, 근데 뭐든지 그렇잖아. 이게 나는 어떤 관점에서 이게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계속 관점을 뽑아내야 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늙은 여자와 결혼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 나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거든, 오늘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근데 나름 몇 가지 장점이 보이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정도, 그냥 나이가 늙은 여자 결혼하면 이 정도 부분은 좋다, 한요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의 DNA는 어린 여자, 젊은 여자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내용을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 우선은 제가 옛날에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남자들 보고는 나이를 좀 늦게 결혼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잖아. 늦을수록 좋다. 그때는 이제 박명수 형이 했던 얘기였지. 결혼이랑 죽음을 늦을수록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때 느꼈던 게 뭐였냐면, 사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일적인데 욕심도 되게 많고, 하나의 야망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결혼과 동시에 이런 것들이 꺾이는 경우를 난 너무 많이 봐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내 친구들 중에서는 와이프가 그걸 응원해 주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옛날에 내 이야기 들었던 사람은 기억날 거야. 내 친구의 친구 중에서 현대 모비스를 다녔던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원래부터 축구를 엄청 좋아했단 말이야. 축구를 엄청 좋아했는데, 결국에는 모비스를 때려치우고 축구 쪽으로 일을 들어갔거든. 그래서 축구 쪽 기사 같은 걸로 맨 처음 기자로 시작해가지고 그쪽으로 정착을 했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서 연봉이 거의 반토막 이상 날라갔어. 현대모비스 연봉 엄청 높거든. 근데 반토막 날라갔는데도, 근데도 와이프가, 아이고, 난 그래도 우리 남편 자랑스럽다 하면서 응원해준 여자가 있었거든. 그 여자가 두바이에서 만났는데 국제 변호사였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와이프가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데, 이런 걸 제외하고 나면 이게 쉽지가 않아. 남자가 뭔가를, 내가 난이 일을 하고 싶은데, 솔직히 직장 생활 하고 싶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 거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다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것들이 결혼과 동시에 꺾이게 되니까 서포트 해주는 와이프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늦게 결혼을 해라 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야망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 있잖아. 이런 거를 구축해 놓고, 어느 정도 구축을 해 놓고 결혼을 해라, 이런 거였지. 근데 문제는 이제 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나는 어느 정도 그걸 구축을 해 놨거든요. 지금 와서 제가 늘상 강조했던 인적 자본이라는 걸 구축을 해 놨는데, 문제는 이렇게 구축해 놓고 나면 뭔가 좀더 힘들어진 게 있어. 왜? 늙으면 남자든 여자든 힘들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반대로 이게 여자한테는 더 치명적으로 올 수밖에 없잖아. 남자들도 힘든데 여자한테 훨씬 더 치명적으로 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봤을 때 여자가 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것도 분명히 찾으면 있긴 있더라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내가 봤을 때 뭐냐면, 여자도 어느 정도 완성된 여자를 만나는 게 가능해요. 나이가 든 늙은 여자를 만나게 되면 어느 정도 완성된 여자를 만나는 게 가능해. 그래서 내가 내 주변에 좀 나이가 들어서도, 마흔 넘어서도 결혼한 사람을 내가 봤거든. 근데 공통점이 다 괜찮아, 여자들이. 진짜 괜찮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나이 빼고 다 괜찮다라는 그런 느낌이지. 그래서 옛날에 황 과장이 키 작은 거 빼고 다 괜찮은 것처럼 나이가 들었는데 결혼한 여자 보면, 우리 내 과장님도 그랬거든. 우리 같이 증권사 일하는 과장님도 그렇고 다 괜찮아. 그래서 통상적으로 뭔가 좀 직업적으로도 일도 되게 잘하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국 여자들이 되게 약하게 큰다고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잖아요. 굉장히 멘탈적으로 약하게 크기 때문에, 이게 언제 옥석이 가려지냐면 30대 되면 그게 옥석이 가려지거든. 이쁘기만 했던 여자는 30대가 돼도 이쁜 것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이게 좀 이렇게 발달이 덜돼 있어요. 발달이 덜돼 있는데, 이쁘지 않았던 애들은 결국엔 사람이란 동물이 다 그렇단 말이야. 황과장이 왜 나머지 부분을 다 채웠겠어? 키가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모자란 거 어떤 식으로든 채우려고 하거든. 이거는 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여자는 이쁘면 장땡이다라고 얘기하면, 이쁘면
장땡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 왜냐면 결혼이란 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동시에 넘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걸 통과하기가 쉽겠죠, 호들이. 근데 나이가 들면 힘들어진 게 있는데, 나이가 들었을 때도 이쁜 거 하나만 믿고 버텨왔던 여자와 나머지 부분을 이제 발전시켜왔던 여자들, 특히나 뭐 이게 전두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열심히 발전시켜온 여자의 차이는 30대 중반 되면 극명하게 보여요, 그게. 정말로 극명하게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30대 중반이란 나이가 됐을 때 여자도 커리어도 없고,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이뻐봤자 퇴색해졌고, 그리고 성격적으로나 이런 것들도 그대로 이제 20대 때 그냥 지르고 왜다 맞춰주니까, 거기에 제가 늘상 얘기하는 20대에서 성장이 멈춘 30대 여자와 그렇지 않은 여자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기 관리에서도 나타나는 게 있거든. 그래서 여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야? 그 테레비 보면 나 제일 듣기 싫은 게 그런 거야. 여자가 이렇게 막 하마가 돼 있잖아. 하마가 되는데, 야, 내가 네 아이 두명 낳고 이렇게 하마가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야, 진짜 아니야. 내가 그 진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진짜 내 친구들 결혼하고 애두명난 여자애랑, 그리고 결혼도 안 했어. 여자 보면 나이가 들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살이 찌게 돼 있어요. 나도 그렇단 말이야. 나도 1년 전이랑 보면 지금 완전 쉽돼지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찔 수밖에 없단 말이야. 거기서 관리하는 능력이랑 관리하지 않는 사람의 능력도 그대로 차이가 나. 애를 낳아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나이가 들면 살이 찌게 돼 있거든. 그냥 관리하는 사람들도 이제 딱 티가 나. 30대 중반쯤 되면. 물론 그것도 이제 열심히 관리하다 결혼하고 나서 다시 뭐 하마가 되는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자도 남자랑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그 성장이 멈춘 사람과 계속 발전을 해왔던 사람의 그 간극이 30대 중반만 돼도 정확하게 보이게 돼. 뭐 예를 들어 뭐 모아놓은 돈이 없다거나 그런 게다 하나의 생활 양식이잖아. 진짜 나이 30대 중반 돼서도 모아놓은 거 하나 없으면서도 야 어떻게 날 누가 책임져 주겠지라는 생각을 가진 여자들이 제법 많아. 근데 그런 여자들이 결혼에 성공하는 걸전본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왜? 이제 와서는 결혼이란 건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 부분이고, 남자들도 봤을 때다 충분히 재거든. 이거 엿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걸다 피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남자가 나이가 들면 완성되는 것과 비슷하게 여자도 나이가 들면 완성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극명하게 갈리고 극명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건 뭐가 있냐면, 아무리 자기가 비혼이고 뭐고 외쳐도 나이가 들면 여자들도 엄청 조급하게 돼 있거든. 그리고 그 조급함이라는 게 여자들한테 페이크를 만들어내. 그리고 내가 늘상 얘기하는 게, 여자가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얘기하면 생각하고 이제 탄 때리면 그거 절대로 간파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오래 만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그걸 떠나서 통상적으로 남자는 여자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을 때 남자는 가정이란 걸 생각하게 되잖아, 가정. 그래서 남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애를 낳지 않을 거면 왜 결혼을 해? 요즘 들어서는 이제 점점 바뀌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은 그런 사회적인 관념 안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결혼을 하면 애를 낳아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이가 들수록 불리한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유산율 같은 것도 보니까 40세 이상부터 급속도로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45세가 되면 거의 절반 정도가 유산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됐을 때는 정말로 이 여자랑 내가 뭐 이제 뭐 결혼하고 난데 애가 안 생긴 경우도 엄청 많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복잡하다기보다는 이미 염두를 좀 해둬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그냥 뭐 늙은 여자랑 결혼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럼 뭐 굳이 뭐 내가 꼽자면 굳이 내가 꼽자면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말고, 알았지?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어반 저 새끼 한번 빨아보려고 한다 막 맨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좋은 점을 얘기한다면 이런 점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은 이 관점에서 얘기해 준 거니까 뭐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튼 뭐 오늘 영상을 찍는 날은 메리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인데, 근데 문제는 이게 또나다 지금 올리면 전부 다 노딱이라 가지고 이게 언제 풀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원히 안 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재미있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